자, 근데 내가 이 시공할 때 가장 후회하는 게 하나가 있어. 이제 환기창이야. 천창을 보면은 우리는 렉피니언 창이라고 하는 거야. 저거를 렉기어랑 피니언이라는 부품을 가지고 이 모터를 가지고 열어줬다 닫아줬다 해주는, 일반적으로 벤노형이나 우리 이제 비닐 온실에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 진보된 방식이지. 왜 이게 좋냐? 이 시설을 안 한 농가들은 양 사이드에 보면 권치식으로 말려 들어가는 게 권치식이야. 권치식으로 패드를 달아 가지고 비닐로 이렇게 25짜리 파이프로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는 시설을 해. 이게 굉장히 싸거든. 이 시설은 굉장히 비싸. 그 권치식을 한 데들은 문제가 뭐냐? 이 필름이 뭐야, 지금? 대부분이 PO필름이야. 폴리올레핀. 이 필름에는 다 화학처리가 돼 있어. 그래서 우리 무적처리라고 해서, 무적처리는 뭐냐? 없을무에 물방울 적. 그래서 물방울이 맺히면은 옆으로 흘러. 물방울이 맺히질 않아. 무적의 어떤 그 화학적인 뭐냐, 처리가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원치식으로 말렸다가 풀렸다 하는 것들은 몇 년 쓰잖아. 색깔이 바뀌어. 그 얘기는 뭐냐? 광투과율 자체가 굉장히 손실 많이 보겠지. 우리는 천창에서 그런 부분들이 하나 있고, 마찰이 많기 때문에 유지보수가 많아. 그리고 말렸다가 펴졌다가 하는 그 구간에 패드 설치가 되기 때문에 결로가 거기서 다 떨어져. 그럼 패드는 결국은 금속이다 보니까 온도 차이에 의해서 금속에서 물이 맺히거든. 그래서 결로 패드를 해줘야 돼 거기는. 자, 그런데 우리 렉피니언은 봐봐. 렉피니언은 비가 와도 열어줄 수가 있어. 권치식은 비가 오면 못 열어. 렉피니언 같은 경우는 비가 오면 그래도 10% 20% 열면서 습을 낮춰줄 수가 있어. 어떤 폭우가 아닌 이상은 렉피니언 창을 이용을 해가지고 환기를 컨트롤 해줄 수가 있는 장점이 있어. 자, 근데 내가 이 시공할 때 가장 후회하는 게 하나가 있어. 외렉을 했다는 거야, 외렉을. 그 당시 내가 이거 양렉을 했으면은, 양렉 이거 이제 나비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 지금 나는 한쪽만 있지. 내가 외렉을 했을 때는 전체 시공비가 3천만 원 정도 조금 넘었거든. 열동에. 그런데 양렉을 했을 때는 5천만 원도 안 했어. 그러니까는 이게 반을 뺀다고 하더라도 해서 반이 빠지는 게 아니야, 금액이. 그 당시에 나는 그 1,500만 원, 요 정도의 돈이 좀 아깝다고 생각을 해서 또 여기는 생각을 내한 거야. 야, 딸기는 겨울 작물인데 어차피 겨울 내내 문 닫고 있을 텐데 뭐 우리가 봄부터 얼마나 이 천창을 쓰겠어. 이건 말도 안 되는 내가 생각을 했고, 그 당시 야, 우리 1,500만 원이면 3일이면은 벌 돈이야. 그 3일이면은 벌 돈을 가지고 평생 쓸 온실을 이렇게 저버린 거지 내가. 그러니까 나는 지금 환기 용량을 내가 2배 이상 떨어뜨려 버린 거야. 사실은 이제 당연히 우리 뜨거운 공기나 이런 거 10배 줄 때는 양렉이 돼 있으면 환기에 대한 능력 자체가 2배가 되겠지. 빠지는 그 속도도 빠르고, 컨트롤하기도 한쪽 방향밖에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도 우리는 역창이라고 해서 바람 부는 방향, 순 방향, 이걸 컨트롤 해주면서 환경 제어를 해줄 수가 있어.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돼. 그런 부분이 내가 좀 실수를 했던 거. 그래서 웬만한 좀 너무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는 한번 시설 투자할 때는 과감히 해주는 게 좋아. 자, 예를 들면은 우리 측고인상 만약에 이거 4.5m로 내 거 5m잖아. 4.5로 해서 500만 원이 싸다. 우리 하루 딸기 잘 키워서 하루 매출 500 나오잖아. 그러면은 이거를 올려야겠어? 낮춰야겠어? 올리는 게 낫지. 올려가지고 최대한 환경을 쾌적하게 해주는 게 좋지. 왜냐면 이거 한 20, 30년 쓸 건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면 돼. 한번 지워버리면 돌이킬 수가 없는 거야. 최근에는 우리가 4.5m의 이 내재형 규격으로 고정식 헤인거터 해가지고 하려는 친구들이 좀 있었는데, 내 개인적인 생각에는 내재형에 대한 구조검토만 나온다 그러면 올리는 게 나아. 특히나 트러스가 달려있기 때문에. 트러스 달려있고 4.5면은 굉장히 낮고 그늘도 많이 생기고 상대적으로 이 개방감도 좀 떨어져.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면 되고, 우리 같은 경우는 나는 측고 인상을 하면서 어차피 나는 내 돈으로 짓는 거니까 내재형 규격을 지키긴 하지만 측고 인상을 올리면서 사이드에 대한 새끼둥을 다 박아버렸어. 그래서 사이드를 보면 나는 1.5m 간격으로 하우스가 지어져 있는 거야. 그렇게 보면 되고, 상대적으로 사실 과설계가 됐지. 이 내재형 규격보다도 굉장히 파이프도 다 좋은 거 썼고, 온실의 이제 뼈대 구조에 대해서는 이제 이해가 가지. 이제 요거 한번 알려줄게. 제발 우리 농장 와가지고 나한테 한번 물어보기라도 하고 시공을 해야 되는데, 와가지고 그냥 막 사진 찍어가서 똑같이 짓는 농가들이 있어. 이게 이렇게 짓으면 안 되거든. 알겠지만은 이거 지금 우리 요번에 다 철거하지. 이거는 트러스 구조가 아니야. 이거는 내가 애초에 할 때 내가 직접 이 하중이랑 접점에 대한 파괴 강도랑 내가 구조 검토를 다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내가 설계를 한 건데, 여기 파이프에 대한 저 사다리 모양은 트러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돼. 저건 단순히 보형식이야, 보형식. 저거는 하중을 받아줄 때 어떤 하중의 전이, 그러니까 트러스는 하중이 떨어지면 10N이 떨어지면 5N씩 이렇게 나눠서 하중 전이를 해주는 역할을 해. 얘는 그것보다도, 얘는 저기 5N 걸리면 바로 5N 떨어지는 거야. 얘는 그것보다 휠을 잡아줘, 휠을.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파이프 남아가지고 이렇게 진 거고, 요번에 다 철거를 하지만 어쨌든 이제 우리 행인거터를 하려는 친구들은 트러스 구조로 가야 되는 거지. 트러스 구조는 삼각구조라고 이제 보면 돼. 상연제, 하연제, 가운데는 환봉이라고 해. 그것도 내재형 하우스 규격에 다 나와 있어, 규격들이.
그렇게 보면 되고, 뭐 유동팬은 왜 이렇게 졌는지는 내가 영상에 다 해놨고, 유동팬에 대한 그 CFD 해석이라고 해서 농진청에서 유동 해석을 다 끝내놨어. 그래서 이 연결되어 있는 온실 내에서의 어떤 터블런스가 발생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공기순환이 될 수 있는 이런 최적의 유동팬 설계안들이 다 인터넷에 나와 있어. 그래서 곡부라고 하는 요 기둥 간격과 그 거리, 그 다음 앞뒤 간격, 그 다음에 이 팬에 대한 대수는 내가 이것도 영상 다 해놨지. 전체 이 팬에 대한 그 재원에 따라서 전체 하우스 최적을 계산한 다음에 용량 계산을 하면 몇 대가 들어가는지가 다 나와. 그거는 내가 이제 유튜브에 자세하게 올려놨으니까 참고를 하면 돼. 환기팬도 마찬가지야. 얘는 유동팬이고 저 끝에 달린 건 환기팬이야. 저기 마구리에 달려있는 거. 저 환기팬도 몇 대를 달아야 이 이제 환기 용량이 몇 분 안에 어떻게 빠지는지가 내 유튜브에다가 다 올려놨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면 돼. 우리가 다시 정리하면 이 기둥의 재원들에 대해서 내가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내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이 피복제 선택도 잘 해줘야 되고, 대부분 근데 연동온실은 요 피오필름을 써. 지금은 좀 안타깝지만은 전부 외산 일본 거를 써. 뭐 바츠쿤이라는 것도 쓰고, 이게 우리나라는 이제 한 업체가 이 총판을 맡고 있는데 종류가 다양해. 그래서 일본 걸 쓰고 0.15mm짜리를 제일 많이 쓰지. 그래서 한 7-8년 이렇게 가는 거야. 자, 그래가지고 우리 국산 것도 뭐 좋지만은 앞으로 이제 국산 피오필름도 이제 장기성으로 많이 나오니까 국산 걸 많이 이용하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하우스 처음에 설계를 할 때 이런 내용들을 공부하면 좋겠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우리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이 하우스 견적을 받을 때는 이러한 기본적인 하우스에 대한 공부를 하고 나서 또 스펙을 정하고 나서 이런 견적들을 받아야 된다. 내가 가끔가다 난방에 대한 부분도 공부를 많이 해야 돼. 특히나 우리 겨울작물 하는 친구들은.